평생 고생한, 전 제일 고생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그거 같거든요. 당뇨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콩팥병증. 그러면 아버님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머님은 어떠세요? 당뇨나? 아, 어머니. 충격적인 거는 어머님도 약을 들고 계세요. 그거. 어머님도 약을 드신다는 말에 우리 형이랑 형수님이 많이 놀란 눈치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이 건강 카운슬러세요. 어머님은 뭐 사실 제가 생각해 큰 걱정 안 해요. 형 아까 어머니 건강하시다고 했잖아요. 잘 모르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건강하신 거야. 아니 이렇게 약을 드시는데 뭐 실제로 건강해? 저희가 약을 좀 보니까 콜레스테롤 좀 높으셔서 이제 고지혈증 약이랑 이제 당연히 이제 갱년기가 왔으니까 칼슘 보충제 이 정도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게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호르몬 변화도 충분히 있는데 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 아, 그죠. 탄수화물. 아버지 먹을 때 연락이 따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요즘은 좀 덜 먹어. 지금 그러니까 아버님은 조금 걱정했는데 그것보다 약을 좀 더 많이 드셔가지고 놀랬고 어머님은 이제 건강하신 줄 알고 왔는데 약을 좀 드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두 번 놀랐네요, 지금. 아,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나이는 못 속이네요. 정말 어머니는 정말 정말 건강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아 이거는 자만심이었던 것 같아요. 또 부모님 관리도 그냥 정말 저희끼리 말로만 챙겨 들어야지 잘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리 와봐, 혜림아. 솥단지부터 꺼내, 큰 거. 큰 솥단지. 솥단지, 큰 솥, 큰 거. 냄비. 이리 와, 끓여. 제일 큰 거. 그게 제일 크고요. 그러면 우리 밥. 그건 너무 작아. 그래,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나도 이거. 신혼 때 손님 오면 이렇게 하라고, 혜림아. 아, 알았지? 네네. 와. 또 먹고 싶네. 얘가 메인인데. 닭볶음탕. 아, 좌우지간 들어보시오. 땡. 와, 되게 푸짐하다. 큰 컵 있어요? 아빠 오늘은 어때요? 뭐 술 드시고 싶으세요? 먹어야지. 아 괜찮아요? 그럼. 아버님 술 그러면...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었어. 아, 빨간 거? 그럼. 오늘 되게 행복해 보이시네. 얼굴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웃잖아요. 처음으로. 처음 봤어. 얼굴이 빨개졌어.